프로야구 롯데자이언츠가 어제 울산 문수구장에서 열린 기아 타이거스와의 경기에서 6-12로 크게 졌습니다. 롯데는 2회 말 박승욱과 안치홍의 적시타가 연달아 터지며 3-1 역전에 성공했지만 곧장 동점을 허용했고 5회 말 전준우의 좌측 담장을 넘기는 투런포로 5-3을 만들며 달아났지만 6회 초 기아의 박동원 투런포로 따라잡히면서 7회 말 무려 7점을 내주면서 결국 패했습니다. 이로써 6위 롯데는 5위인 기아와 4경기 차에서 다시 5경기 차로 벌어지면서 가을 야구 진출이 더욱 멀어졌습니다.